자, 기동 전동기 작동 원리입니다.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때문에 쓰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회전하는 체 전기자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모터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품의 이름 말씀드렸고요. 회전하는 부품과 회전하지 않는 부품을 구분해 보세요. 여기서 모터 안에서 회전하는 부품과 회전하지 않는 부품을 구분해 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계좌 철심의 계좌 코일. 계좌 코일, 그 다음에 브러쉬, 정류자,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전기자 관계되는 코일, 그 다음에 계좌 코일, 계좌 철심. 있을 때, 회전하는 놈은 뭐밖에 없다? 회전하는 놈은? 빨리 말해보세요. 회전자, 뭐 회전하는 놈 뭐? 가운데 있는 뭐 회전하는 축, 전기자와 전기자 코일 회전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정류자 회전하거든요. 자, 브러쉬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브러쉬 회전 안 해요. 자, 오버러닝 클러치 안쪽에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오버러닝 클러치 회전한댔잖아. 회전하면서 어떻게 동력을 한쪽 방향으로 전달해 준댔잖아요. 핀 연기어 회전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철심, 계좌 코일 이런 것들 전부 다 회전 안 합니다. 회전하는 것과 회전하지 않는 것 정말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동력 전달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나머지 구분 짓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아무리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 자, 이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것들은 전동기 말고 뭐 전압계 전류계 등도 같이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수 있다. 전압과 전류를. 그리고 요 차이는 뭐예요? 전압계는 회로에 어떻게 병렬로 접속을 해서 측정을 하고 얘는 회로에 직렬로 접속해서 측정을 한다. 그것만 틀린 거지. 자, 잠시만 나갔다 올게. 또 이게 안 먹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이런 직류 전동기의 종류에는요, 회로와 직렬 접속이 되어 있다. 뭐가? 계좌 코일, 전기자 코일, 계좌 코일이 아까 무슨 접속? 직렬 접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는? 기동 전동기에서는. 뭐 특징이 뭔데? 힘이 좋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큰 플라휠을 돌려가지고 시동 걸기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걸 병렬로 연결시키면 뭐가? 힘보다는 회전수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분권 전동기. 직렬로 연결하는 건 직권 전동기. 병렬로 연결하는 건 분권 전동기. 그게 특징은 뭔데? 회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AC, DC,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권이 있어요. 복권은 뭐다? 직렬과 병렬을 같이 활용한 직병렬 연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정한 회전수도 필요하면서 어느 정도 힘도 필요한 거. 우리 그비올때 이제 브러쉬 움직이는 거 있죠.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거. 거기에 대해 아래쪽에 모터 들어가는데 걔는 뭐다?